루시퍼에게 크게 쓰임을 받는 MBC 문화방송. 와우, 대단해요. 크리스천 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한겨연 MBC 궁극적 목적이 기독교 조롱인가? 라이오 네시스의 신곡 It's Okay to Be Me 적합한정 규탄. 한국교회연합이 라이오네시스의 신곡 It's Okay to Be Me를 방송 적합 판정드린 MBC를 강력 규탄했다. 한겨울은 17일 성명에서 MBC가 성소수자 그룹으로 알려진 라이오네시스의 신곡 It's Okay to Be Me에 대해 당초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가 이후 방송 적합 판정으로 정정했습니다.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영방송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기에 즉시 본래대로 돌이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죠. 이어 It's Okay to Be Me라는 제목의 노래 중에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서님은 지저스,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죽게 정했어 라는 미친 가사가 나옵니다. 이건 단지 동성애를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처음에 방송 불가 판정했다가 다시 적합 판정을 내린 MBC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만드는 방송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와 부합하는가 라며 한겨울은 MBC는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집단인당 매도하는 방송을 수차례 해왔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혐오한 적이 없다. 다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성경적 복음적 관점에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MBC의 이번 결정을 보며 공영방송이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적으로 규정하고 방송을 기독교 혐오로 도배질하기로 작정한 듯한 그 추악한 민낯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MBC 앞으로 5만 교회, 1천만 기독교인과 전쟁을 불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방송 부적합성을 인정하고 모든 방송에서 이 불온한 노래를 퇴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결코 좌파가 될수 없습니다. 좌파 방송 MBC가 이제는 사탄의 도구가 될 모양입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놀랍게도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